하드코어 네크 천명런 6월 13일 기준으로 달았고요.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짧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코어 기준이기 때문에 입맛에 따라서 소프트코어면은 데미지 노드를 많이 가져가셔도 되고요. 일단 직업 패시브 부분인데 당연히 다 희생입니다. 족국 네크가 아니기 때문에 세명다 희생이고 방어병, 냉기 마법학자, 무쇠골렘 이렇게 희생합니다. 소프트코어면은 확 5%를 챙기는 게 맞고요. 뼈차네크가 어쨌든 뭐 몸이 약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두루나 바바에 비해서는 생존기가 좀 부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골 마법학자는 냉기를 희생시켜서 취약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를 15% 올려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골렘은 당연히 이제 무쇠골렘 희생시키고 극대화피 30% 받아줍니다. 그다음에 기술트리 쪽 진짜 개인 취향으로 많이 갈려요. 스킬 트리가 물론 주요 골자는 다 똑같아요. 어떤 거를 좀 보조로 붙일지만 좀 다를 뿐이고 사냥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저는 안정적인 사냥 위주, 하드코어에 맞는 평타는 이제 뼈파편에다가 강화된 뼈파편 이렇게 해서 원거리에서 무난한 정수 수급, 가끔 수학의 낫을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불편해요. 그다음에 이제 보스전이나 이런 것도 수학을 들면은, 물론 수학에는 이제 데미지 감소가 있어서, 그리고 확정 시체 생성이 있어서 뭔가 좀 안정적인 맛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막상 또 써보면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다음 틀이 와서 당연히 뼈창 올스킬 찍어주고, 강화된 뼈창에 불가사의 뼈창, 요거는 이제 초자연적 뼈창, 요거는 처음에 각인이 없을 때 저레벨 구간에선 쓸수 있는데 결국에는 요거를 쓰셔야 됩니다. 극대 확률 5% 있고 시체 폭발 1스킬 찍어주고 부가 효과 발동시키기 위한 범위 증가만 1스킬 찍어줍니다. 뒤쪽에 역병 시체 폭발을 찍는 경우는 시체 폭발 레벨을 많이 올려서 실질적으로 10폭을 데미지 딜링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많이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근데 10폭이 너프가 많이 먹어서 이제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심지어 이 10폭을 빼시는 분들도 계셔요. 뭐 저주 혹은 이제 뼈 과목 같은 거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상황이라서 저도 좀 여기다 포인트를 더 넣는 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포인트를 준 이유는 이제 정복자 쪽에 식인이라는 전설 노드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 시체를 소모했을 때 데미지가 올라가는 것도 여러 가지, 죽음의 메아리로 나오는 그 시체나 파리들, 저기 파리나 거미들 처리용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폭발 1스킬만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체 촉수, 저는 기어 3에다가 이제 7포인트죠. 총 시체 폭발에서 뺀 포인트, 평타에서 뺀 패시브 포인트, 이런 것들 다 여기다 박았습니다. 이제 촉수에다 박으면 데미지는 진짜 미미한데 이게 쿨이 줄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뒤쪽에 취약도 걸고 그다음에 감속도 시키는데, 이런 촉수 스킬이 이거 하나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7초든 6초든 1초라도 무조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목걸이에서 쿨감을 땡기든 어디서 쿨감을 땡기든 6초까지 만약에 만들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좀 사냥이 원활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찍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쿨 때문에라도. 뼈폭풍은 저는 무조건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를 빼고 뭐 넣을 게 없어요. 딱히 모자란 극대화를 또 보충해 줄수 있다. 요 극대화, 시체 촉수의 극대화, 아이템에서 붙어 있는 극대화, 그런 거다 합치면은 거의 100%가 됩니다. 내 설계대로 딱딱딱 몬스터가 잘 죽어나가기 때문에 안정성이 상당히 좋고요. 스킬트리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는데 시체 소모 쪽을 아예 빼고 뼈 과목으로 정수를 회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주를 또쓸 수도 있겠고요. 노화 빌드를 해서 쿨을 줄인다던가, 아니면 이제 가시박힌 철관을 이용해서 이적 하나당 정수 얻는 거, 요걸로 회복할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10폭이나 촉수를 쓰기 전에 미 사전 작업으로 저주를 걸어주면 되게 좋아요. 그거는 좀 고려할 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뭐 저주 그냥 손에 잘안 가서 개인 취향이 좀 달라서 뺐습니다. 다음에 아이템 선택 보겠습니다. 아이템 선택에서 이제 무기 선택. 저는 이제 소프트 코어라면은 양손검을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양손검에 일단 기본적으로 공속이 빨라요. 모든 모션에 다 적용됩니다. 10폭을 하든 촉수를 쓰든 평타를 치든 뼈창을 쓰든 다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데미지 실질적으로 상승이 되는 양이 꽤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릭 옵션, 이제 고정 옵션이죠. 처치 시 생명력, 처치 시 생명력 대신에 극대화피 55% 데미지가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해요. 소코면 양손검, 하코는 양손 낫을 추천드릴게요. 근데 하코는 왜 양손 낫이냐, 만용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 최대 체력이 꽉 차 있을 때 오버힐 되는 거를 보호막으로 전환해 줍니다. 근데 첫 치시 생명력 저 옵션과 연결을 하면은 뭐 대충 뭐 근거리에서 한 10마리 정도 싹 쓸어버렸다 그럼 3000 실드가 생기겠죠. 만용이 없는 경우에도 나서 추천드려요. 만용이 있으면은 낫밸류가 엄청 올라가서 만용이 없는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쌍수와 한손무기 플러스 방패를 쓰는 경우, 이 경우는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뼈창네크는 극확이 제일 중요한데 이 극확을 양손무기에 양손 위력 각인으로 넣어야 저 극확 40%가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손으로 이걸 분배했을 때는 그 극확 20%를 챙길 방법이 딱히 없다. 한손으로 썼을 경우 혹은 쌍수로 썼을 경우에는 공속이 빠르지만 한방 한방의 밸류가 떨어져서 정수 효율면에서는 그닥 그렇게 좋지 않는 느낌. 그리고 양손낫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레벨 단계에서 레벨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좋습니다. 성능이 저 처치시 생명력 저게 되게 좋아요. 또 명망작이 안 돼 있을 때는 물약 용량도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충해 줄 수 있어서 양손낫이 맞는 것 같고, 방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패 특유의 이제 방어구 옵션을 생길 수 있다. 저는 요 빌드만 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무기는 입맛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되지만 저는 양손 낫을 추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니크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데 만용 정도? 뭐 서리불꽃도 써봤고 얼음장화도 써봤고 여러가지 써봤는데 빙결을 시키면은 이제 각인에 넣어놨지만 군중제어를 걸었을 때 주자원을 회복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엄청 손해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보상을 받는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유니크가 쓸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반지 쪽에 최대 자원이 올라가는 반지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영혼 빌드에는 좀 쓸만할 것 같고요. 방어구는 일단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피통, 예, 무조건 피통, 그 다음에 방어도, 그리고 댐감인데 방어도보단 댐감이 좋은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저 위상 중에서 방어도가 뻥튀기 되는 위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 총방어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쿨감은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왜냐면은 어차피 뼈창은 난사하는 스킬이 아니고요. 피한계도 위급시에 쓴다고 치면은 그렇게 쿨이 짧을 필요는 없고 짧으면 좋겠지만 피한계 하나 쓰자고 쿨감 넣는 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 다음 장갑,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말씀드릴게요. 극확, 무조건 극확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장갑에는 공격 각인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극확과 극피 이렇게 두 가지는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고, 나머지 두 개가 조금 애매한데 저는 행운적중, 예, 저걸 넣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저 옵션이 좋냐면 필보, 예, 이 필보 때문에 그래요. 필보가 장기전을 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한 마리를 상대하기 때문에 정수가 굉장히 모자랍니다. 평타 이게 감당이 좀 안 돼. 예, 그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뼈창 등급, 이제 뭐 기본 데미지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뼈창 등급은 여기서 챙겨줍니다. 예. 여기서 바리에이션, 뭐 주자원을 빼고서 공속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셔요. 모션이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10폭, 10촉, 그다음에 피한계, 뼈풍, 뭐 평타, 뼈창 다 빨라지는 거거든요. 데미지가 상승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 후속 딜레이들, 생존성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 바지는 시체 폭발 레벨을 챙길 수 있다면 10폭을 레벨을 올려서 실제 데미지 딜링용으로 쓸 수 있겠고요. 원거리 댐감, 체력, 방어력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피감, 그냥 피감도 좋습니다. 때로는 억압자 같은 것들이 나와서 붙어서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이제 근거리에 터진 맹독충 이런 것들은 근거리 댐감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피감, 근피감, 원피감 아주 강추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신발은 이속을 무조건 넣으셔야 되고요. 이속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실체 촉수 레벨 여기서 땡기셔야 됩니다. 무조건 땡기셔야 돼요. 이속과 촉수를 챙겼으면 나머지는 또 똑같이 돌아가는 건데 저는 부상 상태일 때 피감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35% 이하로 떨어졌을 때 부상 상태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거의 실질적 효율은 10% 좀 넘겠죠? 근데 어쨌든 피감은 피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즉사를 최대한 막아주기 위해서 저도 안전장치로 넣었습니다. 이감과 방어도 챙길 수 있겠고, 자 여기서 이속과 이제 피감을 챙겼다면 스킬 레벨을 챙기시거나 극대화 쪽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는 거의 고정입니다. 여기서는 솔직히 챙겨야 돼요. 최대 체력, 극화, 극피, 솔직히 이거는 타협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선 챙겨야 돼. 어쩔 수 없어. 데미지나 이런 거보다는 최대한 생존을 챙겨주는 하드코어 전용 무기의 베스트 옵션은 1티어는 당연히 극대화 피해, 그 다음에 뼈기술 극대화 피해, 핵심 피해 이렇게 세 가지를 뽑으시면 되고, 세부 수치가 높게 나오면 바로 풀강 때리고 보석 박아주시면 됩니다. 보석은 이제 루비를 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토파즈 끼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토파즈가 맞아요. 하드코어는 무조건 토파즈. 데미지 감소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토파즈 지금 왕실 기준으로는 이제 10% 됨감, 상체에 박았을 때 20% 됨감이죠. 장신구에다가 이제 해고를 박으면 방어도 250, 방어도 밸류가 엄청 좋아요. 고행 단계에 진입하면 저항률이 깎이고 방어도 밸류가 높아지기 때문에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각인 설명할 건데 필수 각인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이거. 시체 촉수 시전 시 6초 동안 극피가 최대 40%까지 올라가고 그 촉수의 영향을 받은 애들한테 극대화 피해가 120% 추가로 들어가는 이거. 뼈창 이거 왜 안 넣냐 했는데 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취약을 그렇게 오래 걸 이유가 별로 없고 뼈창의 파편이라는 게 갔다가 돌아오는 거를 맞춰야지 이게 그거 들어가는 거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촉수로 몰았을 때 얘가 버스트 데미지가 엄청 셉니다. 그때 몰아서 내 모든 전력을 다 하는 게 맞아. 촉수에 의존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바꾸셔도 됩니다. 자, 이 옵션이 왜 좋냐면 역시나 또 촉수죠. 촉수 촉수를 딱 깔면 깔자마자 정수가 3 땡겨와서 기절시키면 3 6이 먹어져 6. 근데 10마리를 땡긴다? 무슨 말이냐, 60을 먹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각종 감속, 스턴, 빙결 다 됩니다. 이거랑 연계할 수 있는 유니크가 그래서 서리불꽃이에요. 서리불꽃에 주자원 회복도 달려있지만 확률적으로 상대를 빙결시키잖아? 그러면 여기서 주자원 회복이 된다는 뜻이지. 요거죠? 네, 뼈창 취약도 걸기 때문에 패시브 노드 빼도 되고 그리고 파편이 튕기면서 데미지 극댐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넣어야 된다. 확정 취약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요것도 필수는 아니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필수는 아닌데 준필수. 요것도 준필수인데 결국에는 맞추시게 될 겁니다. 요거는 데미지입니다. 데미지 극대화 피해를 올려주는 골화정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뼈기술 요거는 이제 취약한 적에게 적중하면 10% 확률로 정수가 회복된다. 그리고 행운 적중이기 때문에 뼈창 기준은 5%에 실질적으로 5%로 이제 42의 정수 최대 50 정수 회복하는 거죠. 역시나 아까 했던 얘기도 돌아가면 저 군중제어 회복은 보스한테 안 먹히지만 이건 보스한테 먹혀요. 보스 상대로 빠른 정수 수급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 취향 각인 보여드릴게요. 요거 진짜 취향이긴 한데 피한계가 빠졌을 때 요거랑 이제 얼음길이랑 고민하신 분들이 많은데 얼음길 자체가 이게 뼈 영혼 네크는 인파이팅을 하기 때문에 효과를 정말 톡톡히 보는데 뼈차 네크는 원거리에서 하잖아? 내 그 장판을 밟아줄 상황이 많이 안 나와요. 저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사기인 것 같아요. 소코든 하코든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주면이라는 이 저 조건이 너무 좋아요. 다음에 뚝배기 요거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생존성에 또 직결되는 각인 보호막도 실시간으로 계속 얻어진다는 거 굉장히 스탠다드한 그리고 단단한 그런 빌드만 설명드릴게요. 정복자는 좀 대충대충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최적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놓는 게 맞다. 문양은 요거 세력권 딴 거 없습니다. 근거리 댐감 근거리 적에게 받는 데미지 10% 감소 이것 때문에 그냥 넣었어요. 요거 식인 노드 있는 보드 선택해 주시고 마시는 자 건강 상태에서 피해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보면은 만용을 끼기 때문에 건강 상태 유지가 굉장히 이지해요. 그리고 양손 낫도 쓰죠. 체력을 잘 회복하기 때문에 공격력 확보가 좋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요거 뼈이식 필수죠. 적중하면은 최대 정수 올라가고 공격력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매장 눌러주고 활기 고취.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최단시간 내에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를 먼저 붙여가지고 이거 먼저 먹으시면 레벨링 구간에서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석회화 이거 뭐 필수죠. 먹어주고 저는 피통 때문에 이거 찍었고 옆에 있는 피통 노드 다 찍었습니다. 우측 상단에 올라가서 뼈 구체자 뭐 박사 이런 거 저항률 챙겨주고요. 내가 상황이 따라준다면 닿을 수 있는 모든 거리에 있는 방어 노드 다 찍었어요. 찍고 여기 문양은 착취 취약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좋죠. 난 위로 올라가서 요거 죽음의 냄새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좌측에 있는 멸망 뭐 우측에 있는 탄력성 이거 나중에 이거 먹어주시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죽음의 인도자 먹어주고 우측에 교정 극대화 피해 챙겨주고 올라가서 보존 챙기고 징표 챙기고 그 다음 문양은 희생 모든 할 수 있는 다 희생시키기 때문에 좋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그 마법 노드의 능력치가 추가로 54%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양자까지 하면은 더 좋겠죠. 근데 지금 조건이 미충족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복자 노드가 지금 최적화가 안 됐다는 거야. 잘못 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데 그렇게 빡빡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컨텐츠 내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거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깎아봤자
고단 던전은 못 돌고요. 70단, 80단 못 돌아요. 너무 아파. 되게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현재 그럴 상황도 아니고 게임이 나온 지 지금 이제 열흘 정도 됐기 때문에 물론 선행으로 하신 분들이 많은 정보들을 내놓긴 했지만 최적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막 갔다 붙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는 정복자 노드 뭐 하나를 찍냐 마냐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고행입니다. 고행 와서 데미지 한 40만 뜨는 거 보이시죠? 잠복 잡는데 충분하고 이렇게 몬스터를 모아서 특히 이제 보호막 몬스터도 있는데 와가지고 자 이제 잡고 촉수를 모은 다음에 이걸 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항 오라가 있어도 잡을 수가 있고요. 이러면서 몰아주고 잡아주고 그 다음에 촉수 딱 써고 모은 다음에 잡아주고 현재 데미지가 150만 정도 160만 정도 나오네요. 가지고 좁은 길목에서 또 강해요. 뼈창이 돌아오는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폭풍은 뭐 쿨마다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보호막이 쌓이면서 예. 안 아파요. 아플 수가 없죠. 보호막이 8000인데 정수가 지금 없잖아요. 그쵸? 정수 제가 차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정수 다 썼다 모르고 난사를 해버렸다 그러면 형타로 좀 채워주고 이거 쓰고 아 차버렸네. 예, 그걸 보여 예. 확률적으로 그냥 차버리기 때문에 정수가 모자랄 일이 없다. 자, 정수가 지금 모자라죠? 요때 이제 촉수 다 썼다! 요렇게. 보이셨죠? 한 번에 쌓이고 모아준 걸 잡아주고. 그리고 이 뼈창 네크 사냥 방법이 잡목 하나 남은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거기다가 정수 쓰는 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 데미지가 아주 훌륭하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실 뭐 200만 300만 띄우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야. 어차피 다 잘 죽는데 안 죽어야지 내 캐릭이. 이건 밸런스 본인이 조절해야 돼. 단점은 이제 기동성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이제 뚜벅이가 돼야 돼요. 자 보스전. 보스전은 이제 무난하게 잡는 거는 이제 평타 치세요. 평타 치서 저 시체가 생겼죠. 촉수 쓰고 난사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사냥도 원활하다. 이제 주요 골자는 뭐다? 시체를 만든다. 촉수로 땡긴다. 모아진 상태에서 각도를 이쁘게 맞춰서 뼈창을 쏜다. 폭풍은 쿨마다 돌려주시면 되는데 막 몬스터 뭐 몇 마리 없는데 쓰는 것보다는 이제 좀 내가 둘러싸였을 때 고를 때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